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자, 계속해서 꾸란과 관련된 여러 의심, 문제 제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과 관련해서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 제기는 꾸란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쟁 시의 상황, 어떻게 적들을 살해하고 그들과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교류해야 되느냐, 전쟁 시의 규범에 대해서 이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어떻게 성서라는 것이 이렇게 적을 살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곤 합니다. 자, 우선 꾸란에는 이런 전쟁에 관련한 여러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제2장 바카라장이나 제9장 타우바장에는 이러한 전쟁과 관련한 이제 규범들이 자세히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슬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종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며, 특히 비신자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동체를 파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과 전쟁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종교를 지켜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란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성경은 어떤가요? 특히 신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원수가 저희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를 침략을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반갑습니다, 원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신약에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쪽 뺨을 맞으면은 다른 쪽 뺨도 내밀라 했습니다. 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적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면,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도 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진정으로 믿는 자가 형성한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길인가요? 그렇진 않죠. 적이 들어오면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예수 시절에 내려졌던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내밀라라는 것은 평화로운 상황 때, 그리고 전쟁이나 기타 상황에 의해서 목숨이 위험받는 상황이 아닐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전쟁이 발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게 뭐죠? 상대 집단의 파멸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 불신자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분투를 벌이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드라는 것은 꾸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제 믿는 자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소중한 구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IS라고 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동료 무슬림들을 살해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그런 집단이 보이는 모습은 꾸란에서 말하는 지하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하드라는 것은 분투로 이제 해석이 되고, 이 분투라는 것은 내적인 분투와 외적인 분투가 있습니다. 내적인 분투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자신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사탄과 싸움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자신의 내면의 분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분투는 외면의 물리적인 분투보다 더 커다란 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면의 분투가 있고 외면의 분투는 이제 물리적인 분투, 즉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이런 분투가 있는데, 이런 외적인 분투는 적과 싸운다고 해서 다 분투가 아닙니다. 이 분투가 성립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분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력을 얻기 위해서 무슬림들 내부 집단 간에 세력을 얻기 위한 그런 자발, 이제 자의적인 그런 전투는 이슬람에서 지하드라고 하질 않습니다. IS가 이제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잔악한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지하드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드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슬람 국가 지도자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 지도자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지하드를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지하드를 명령하는 것이고, 그 지하드를 명령받은 사람들이 지하드, 외적인 물리적인 분투를 할 때만이 지하드가 인정되는 것이지 개인의 판단이나 특정 단체의 그런 판단으로 전쟁 상황에 나가서 출장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지하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IS가 일으키는 지하드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하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 자신들과의 목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잔혹한 집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지하드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아무런 그런 법칙 없이 지하드를 하라고 개인을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하드를 나갔을 때 지켜야 될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노약자, 그리고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배 행위에만 몰두하는 타 종교인, 그리고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농부 등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무슬림들과 전쟁을 벌일 의사가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이라고 해도 적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 적을 고문하거나 아니면 불로 태우는 화형은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IS가 이제 화형을 함으로써 전 세계가 들끓었죠. 그런 화형은 이슬람에서 아주 강하게 비난받는 악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드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민간인 학살 금지, 고문 금지, 시체 훼손 금지, 화형 금지라는 이런 규정은 철저히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IS는 이와 반대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IS의 행위가 이슬람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은 지하드는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 시 발생하는 여러 규범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는 차원에서 내려진 그런 지하드 관련 구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지하드를 할 때는 여러 세부적인 규정과 조건이 있는 것이고, IS가 일으키는 그런 잔혹한 학살은 이슬람에서 말한 지하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일부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주장은 아랍어 문법이 933년에 확증이 됐고 그때 꾸란의 독법과 서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봐라, 그 당시 게시된 623년에 완성이 된 그런 꾸란은 300년 후에나 문법이 아랍어 문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꾸란에 있는 그런 문법은 올바른 문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서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933년에 문법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아마 정수일 씨가 적은 이슬람 문명사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원전 삼아서 그대로 옮긴 것 같은데, 933년이라는 것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700년 후반에 벌써 바스라파와 쿠파파가 있어서 아랍어 문법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었고, 그때 이미 문법은 다 확립이 됐었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확립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 또 그 시바웨이라는 이슬람의 위대한 문법 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933년 훨씬 이전에 이슬람 문법이 아랍어 문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법이 완성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기본적인 패턴에 맞게 구사를 하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문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 구사하는 언어의 내용과 논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학교 문법이 최초로 통일된 게 언제죠? 1963년입니다. 그러면 1963년 이전에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한 그 이후부터 1963년까지 저술된 한글 책들과 그런 문학 서적과 그런 여러 가지 한글 작품들이 그 내용이 엉터리고 그 문법이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933년의 문법이 완성되기 이전의 꼬란이기 때문에 그 아랍어 문법이 틀렸다고, 그리고 그 내용이 틀렸다고 한다면, 자, 아랍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아랍어 성경은 933년 훨씬 이전에 기록됐죠. 예수가 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넉넉히 잡아서 100년, 200년에 기록된 그런 아랍어 성경, 그러면은 아랍어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 성경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신약이 기록된 코인의 그리스어는 언제 문법이 확립됐을까요? 그 아폴로네니우스라는 그런 그리스 학자가 2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 200년경 그 사람이 그리스 문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스 문법이 현재 확립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200년 사람이죠. 근데 사대복음서는 언제 기록이 됐죠? 700년부터 100년 사이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은 언제 기록됐죠? 50년경입니다. 자, 50년경이라든지 70년부터 100년은 그리스 문법이 확립되기 200년보다 훨씬 앞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로 인해서 그리스어로 기재된, 그리스 문법이 확립되기 이전 그리스어로 기재된 그런 신약은 엉터리 내용만 담고 있나요? 그 문법이 다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그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꼬란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아랍어 문법이 그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어 문법을 정립함에 있어서 꼬란이 가장 첫 번째 기본 소스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천을 꼬란으로 해서 완성된 그 아랍어 문법이 정립되지 않고 그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꼬란이 부정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어머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왜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랍어를 기초로 형성된 아랍어 문법이, 그 문법이라는 존재가 그것의 원천이 되는 꼬란보다 후에 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꼬란이 그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언어라는 것은 문법 용어가 통일되고 문법의 여러 가지 법칙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법칙에 의해서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그 구사된 언어에는 논리가 있고 문법이 있고 그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그런 논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가 계시되기 이전, 꾸란이 계시되기 이전에도 여러 시문학이 아랍 시문학이 발달했는데 그 시문학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승되어 오고 있고 그 시문학의 그런 문법적인 우월성 그리고 문법적인 우월성과 정확성은 아랍 학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랍 문법이 없었던 그런 이슬람 이전의 시문학이지만은 그 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정확성과 그런 수사학적인 탁월성은 문법을 공부하고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랍어 문법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꾸란이지만은 그 꾸란은 아랍어 문법과는 별개의 내용이면 별개의 사안이고 문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런 논리와 그런 수사학적인 아름다움은 아랍어 문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어 신약의 그런 기초 그 기록 언어였던 그리스어도 마찬가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드린 내용이 꾸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무함마드가 그분의 마지막 사도임을 증언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